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팟빵과 유튜브, 아이폰 팟캐스트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방송하고 있으며 첫 댓글을 발견하면 그림책을 드린다는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서 마음에 드실지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가끔 그림책 받은 후기를 발견하면 대체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더라고 요새. 더위가 이제 가시고 있어요. 김공공입니다. 네, 저는 한 주 쉬고 돌아왔습니다. 맨날 그렇지만 오늘도 정신이 없는 우주 최강 마감에 시달리고 있는 막말토끼입니다. 또 한 명의 정신없는 사람. 춘기입니다. 오늘 저희 멤버가 세 명이에요. 작가님들이 이제 연말에 와닿았다 보니까 다들 마감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진짜 완전 진짜 달리고 있어가지고 아무도 초대하기가 그래서 초대 작가를 또 하기가 좀 그래서 저희 일단 세 명의 멤버가 모여서 오늘은 미국의 작가죠. 레인 스미스의 그림책을 두고 수다를 떨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996년에 보림에서 나오고 존 세스카 글의 레인 스미스가 그림을 그린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2011년 문학동네에서 나온 레인 스미스 글 그림 김경연 옹김의 글의 책이야. 2011년 문학동네에서 나온 레인 스미스 글 그림의 김경연 옹김 할아버지의 이야기 나무 이렇게 세 권을 두고 수다를 떨 예정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레인 스미스 사실 우리나라에 책이 좀 다수 나와 있고 출판계에서는 꽤 호평을 받는 우리나라에서도 작가인데 독자들한테는 그 이름이 잘 각인되어 있지 않은 작가예요. 레인 스미스는 1959년 오클라호마 툴사에서 회계사인 아버지와 다양한 직업과 흥미진진한 성향을 지닌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어려서 캘리포니아주 코로나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들은 매년 66번 국도를 타고 여행을 했대요. 이때의 경험이 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나는 미국인이 아니라서 66번 국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 열심히. 그랬더니 열심히 공부하셨네 또. 예전에 그 서부 개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길을 떠나던 그 이렇게 정착지를 이루는 길이어가지고 그 길이 히스토리컬 뭐 66번 도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미국의 문화 역사를 좀 느끼고 싶다 그러면 자동차를 렌트해가지고 그 66번 국도가 시카고서부터 로스앤젤레스까지 이렇게 그 횡단하는 국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미국적인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노래가 있네요. 66. 있더라고. 그는 낙서를 좋아하던 조용한 아이였는데 그런 레인 스미스를 눈여겨보던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 다니엘 보우프만이 야, 너 괜찮은데? 그러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패서디나에 있는 아트스쿨 칼리지 오브 디자인이라는 학교를 오고 가면서 이 학교를 네가 다니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추천을 하고 그 학교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해서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걸 도와줬대요. 그래서 결국 그 학교에 들어갔어. 디즈니랜드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고 일러스트레이션 알바를 하면서 학비를 벌며 공부를 했대요. 1983년 학교를 졸업하면서 뉴욕으로 이주해서 뉴욕타임즈, 뉴욕위크, 롤링스톤, 보스턴글로브 등의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하면서 이제 프리랜서로 경력을 쌓던 중에 아동도서로 진입을 하게 돼요. 조금 그런 프리랜서 작업을 더 많이 하다가 조금 늦게 진입을 하게 되는데 첫 책이 글그림을 다한 거는 제이크 하늘을 날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1988년에 나왔어요. 이 책을 첫 책으로 작업을 했고 아내인 몰리 리치와 제리 한슨의 소개로 만난 존 세스카와의 협업으로 진짜 폭발적인 인기를 이제 끌게 됩니다. 그때 처음 만나서 작업한 게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담으로 9번을 거절당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출판사. 둘이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둘 다 신인인 거지.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였던 거예요. 계속 거절을 당하다가 그 바이킹 출판사에서 한번 해볼까? 그래서 했는데
대박이 터진 거야. 미국 내에서 당시에 너무 실험적인 책이었던 거 같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실 이렇게 너무 새롭다라는 생각 별로 안 드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역발상을 한다라는 게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상. 네. 2017년 케이트 그린어웨이 메달을 타고 1992년과 2012년에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칼 데커 아나상을 탔는데 위너를 탄 적은 없어요. 두 번 다 아너를 탔고 2014년 에리카 뮤지엄에서 어린이 그림책 분야에 평생 헌신한 명예예술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뷰 자료를 몇 개 찾아보니까 어렸을 때는 조용한 아이였는지 모르겠지만 낙서를 하는 걸 보고 선생이 이 아이의 재능을 발견했다고 했거든요. 낙서가 얼마나 새롭고 되게 재밌었으면 아이를 미술대학에 추천하려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성향이 작가가 되면서 이제 표출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용한 아이였지만 낙서를 하듯이 속은 늘 딴 생각 중이었던 이야기꾼 자질이 그때부터 낙서하면서 있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레인 스미스는 자기 그림의 공통점을 질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엄마가 골동품 가게를 하셨는데 집에 골동품이 굉장히 많았대요. 뭔가 이렇게 막 헐벗고 뜯겨져 나가고 막 이런 질감에 굉장히 재미를 많이 느꼈고 그것을 표현하고 이야기에 이제 시각적인 어떤 장치로 자기가 도전하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에 뭐라고 했냐면 2018년도 인터뷰인데 자기가 58세래. 근데 아직도 어린이 책을 하는 게 너무 그림책을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30년의 캐리어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가장 최상의 베스트를 하고 있다. 나는 늙은 게 난 늘 베스트를 하고 있고 너무 즐겁다. 근데 이 모든 걸 알아가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지금 최상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 이 사람 되게 재밌네라는 생각을 미국인 다워 맞아. 그래서 되게 특이했고 이 사람의 전생을 이렇게 인터뷰 다 오픈을 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모든 이 사람의 책을 디자인을 해준 부인과 그 다음에 존 시스커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을 만들어줬고 자기한테 자신감이 없고 이 세계에 어떻게 들어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에이전트인 스티브 머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좋아해주고 이 사람의 팬클럽처럼 막 작업을 여기저기 소개하면서 자기한테 오히려 자신감을 심어준 그 사람으로 꼽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또 특이했어요. 사실 작가는 자기밖에 잘 모르잖아. 좀 이기적인 면이 있는데 주변을 이렇게 자기랑 같이 하는 동료들을 보고 늘 항상 기억하고 어떤 인터뷰나 이런 데서 계속 언급을 하면서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좀 되게 좋게 느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찬 소개. 화이자 빨로. 화이자 맞고 온 김공공의 작가 소개였습니다. 나 완전 나이 드러내는 것 같아서. 아이고, 먼저 하셨네요. 몇 살이길래 먼저 하셨죠? 아무튼. 자, 이제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우리나라의 제이크 하늘을 날다 하고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비슷한, 똑같은 해에 나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레인 스미스가 88년, 89년에 미국에서 책을 내서 이제 히트를 친 거니까 한 5, 6년 뒤에 우리나라 이제 출판계도 이 사람을 좀 이제, 눈여겨봐야 재밌는 것 같을 때 어떨까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웃기게도 레인 스미스 책이 절판도 좀 되고 잘 안 알려지는 부분도 지금에 와서는 있지만 이 존 시스카와 함께 작업을 했었던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랑 수학의 저주는 아직도 품절되지 않고 우리나라 독자들한테도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금 공공님이 갖고 있는 늑대가 들려준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저 옛날 보림 로고에 96년도에 나온 초판본이에요. 초판본은 아닐걸. 왜냐하면 내가 201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샀던 것 같은데 2005년 2005년에 이미 19세 발행이야. 19세. 진짜 엄청 나갔어요.
이 새로운 외국 그림책 이제 네버랜드에서 제일 시공수준이요. 네버랜드에서 제일 많이 나왔지만 비룡소랑 네, 이 책도 되게 부림에서 많이 팔린 책이고 아, 이렇게 외국에는 이렇게 멋있는 책이 새로운 책이 많아 막 이러면서 할 때 늘 꽃피는 그런 책이었죠. 아 근데 나는 이 책을 보면서 사실 누구나 옛날 이야기를 새롭게 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약간 그때 빵 터졌던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보면서 돼지가 아닌 늑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린이 책에서 사실은 이 늑대의 입장이라는 거를 처음 들었던 거고 늑대가 돼지를 잡아먹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죠. 그 되게 얘가 사실은 그 돼지를 잡아먹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그 돼지를 배고파서 잡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할머니 생신이었는데 할머니 생신날 케이크를 만들려고 내가 케이크 선물하려는데 설탕이 없었던 거예요 집에. 맞아. 그래서 설탕을 빌리러 돼지네 집에 갔는데 그때 하필이면 내가 독감에 걸려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문을 두드렸는데 돼지가 문을 안 열어주고서 아이 돌아가야 되나? 근데 자기도 모르게 에치! 하고 이제 독감에 걸렸으니까 그 재채기를 하는데 아니 하필이면 머리 나쁜 돼지가 집을 집으로 만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날아갔다는 거지. 집이 무너졌다는 거지. 돼지가 죽어 있었다는 거야. 집에 깔려서. 근데 그 돼지가 이렇게 엉덩이만 띵 나왔는데 늑대의 눈에는 이웃인 돼지이기도 하지만 죽은 돼지는 해물로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나는 돼지를 잡아먹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일부러 죽인 게 아니다. 나무로 만든 집에 또 가서 설탕을 빌리러 갔는데 또 에치! 하고 재채기를 하다 보니까 집이 무너져서 또 두 번째 애가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벽돌 집에 갔을 때에는 뭐 돼지가 너무나 비협조적인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도덕적으로 자기를 대한 거야. 막 꺼져! 이러면서 그래서 되게 예의 발랐던 늑대가 이제 약간 욱한 거지. 그래가지고 아!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미 두 마리의 돼지가 이제 집에 깔려서 늑대한테 잡아먹힌 걸 알고 이제 경찰들이 얘를 잡으러 와서 얘가 감옥에 수감이 되는 혼신의 힘을 다해 지금 줄거리 속에 넣으셨어. 아니 근데 나는 그게 내가 정말 잘못한 거야? 막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지금의 감성에서 보면 그래도 돼지는 잡아먹으면 안 되지.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너가 너무 당연하다고 하기에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당신은 그렇게 설계하기보다는 되게 단순하게 늑대에게도 입장이라는 게 있어라는 것만 강조해서 이제 스토리텔링 했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89년도에 나왔는데 미국에서 80년대 중반 그 상황을 보면 존 시스카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을 것 같아. 왜냐면 교육상 굉장히 엄격한 이 영미권 문화에서 이 역행을 하는데 막 잡아먹고 도덕적으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막 야 그래도 내가 감옥에 수감되긴 했지만 독자한테 설탕 한 컵 정도 나한테 좀 빌려줄 수 있지 않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타협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이거를 그냥 재미 요소로만 이렇게 바라본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 다르게 입장을 생각하고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위트와 유머를 좀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이 통했던 것 같고 그 헤게모니가 조금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부분도 흐릿해지는 이 21세기 안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감성과 잘 맞닿았고 그래서 히트를 하고 롱런을 하게 된 절대, 절대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없다. 이런 세계가 되면서. 그쵸. 저기, 서구와 저기, 뭐야, 공산주의와 이게 대결이 끝나면서 그런 시대를 잘 타고 난 이야기일까? 아니,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더 크게 나가면 예를 들면 옛날에는 늑대나 호랑이나 되게 맹수들에 대해서 인간의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라고 많이 생각하죠.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거의 멸종했으니까. 근데 거의 멸종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멸종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되게 이분법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호랑이도 호랑이의 삶이 있고 호랑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태계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기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책이.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 책이 롱런하는 이유가 딱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도 보면은 항상 악인이 주인공이 요새 네, 요새 많이 장르적으로 등장하면서 최근에 빈센조도 그랬고 이제 뭔가 나쁜 인물 같지만 사실 나쁜 인물이 아니야. 저 사람의 입장도 한번 보자. 그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이해가 돼. 수긍이 돼. 그리고 독자가 점점 더 거기에 이입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 결과 이 책이 여전히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앞서갔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레인 스미스 책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좀 앞서간 작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약간 지금은 그런 좀 불편한 오히려 그런 느낌도 든다.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프로파일링이나 이런 얘기를 좀 자주 들었던 걸 생각을 하면 방송에서 범인이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거, 정당화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도 볼 때 그냥 뒤집은 얘기를 되게 약간 고약하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고 달콤한 이야기 막 이런 식으로만 느꼈는데 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오죽 그렇습니까? 진짜 이 맨날 악당한테 스피커 쥐어주면서 할 말 다 하게 만들고 그런 걸 생각하니까 되게 불편하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뒤집는 이야기들 되게 많잖아요. 특히나 아기돼지 사명제가 네, 그런 경우가 패러디가 되게 진짜 많죠.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좀 예전에 나왔던 책이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하다가 본 책이 헬린 옥슨버리가 그림 그린 아기 늑대 세 마리와 못된 돼지 요 책이었는데 요거는 조금 다르게 입장을 바꾼 게 아기 늑대 세 마리가 되게 유순한 그런 돼지 같은 아이돌로 등장하고 돼지가 못된 돼지로 등장하는 완전히 그냥 역할을 아예 그냥 바꿔버린 그 이야기였는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보다는 레인 스미스 이야기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매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 서사적으로 못됐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역할만 바꿔서는 뭔가 약간의 재미가 조금 부족한다는 생각은 좀 들어서. 근데 어떻게 보면 늑대 입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범죄자라는 것 말고 늑대 존재 자체가 돼지를 먹이로 삼고 있다라는 거 이유식이긴 하지만 마치 그 윌리엄 스타이그의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 그것도 비슷하잖아요. 그쵸. 같은 사회에서 늑대와 생쥐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스타이그의 전작품을 다 좋아한대 레인 스미스가. 그런 관계 안에서의 이제 이 늑대 본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념적인 부분과 범죄적인 부분보다 호랑이와 인간의 관계 같은 느낌이야. 호랑이가 인간을 잡아먹는다고 하여 그 호랑이가 정말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예. 바라 비춰보게 할 수 있는 건 정말 훌륭한 작품이라는 거지 진짜. 그게 근데 경찰이 나오고 막 감옥에 갇히고 하면서 그리고 또 기사 형식이 또 등장하니까 사실 이제 그게 약간 사람한테 혼동을 주는 것 같아. 그쵸. 애들한테는 일상의 어떤 부분 그리고 어쨌든 악행은 잡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줬을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딜레마가 있죠. 이런 그러니까 걸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앞에까지는 그냥 자기 변명을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조금 더 이야기적인 재미 그러니까 서사적으로만 느껴졌는데 경찰이 등장하고 감옥에 수감되고 신문기사가 나고 이런 현실적인 요소들이 조금 들어오니까 그런 딜레마가 좀 맞아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더 불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차라리 그냥 뭐랄까 인간의 어떤 삶보다 동물들의 어떤 삶 같은 쪽으로 더 풀어버렸더라면 덜 불편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좀 많이 불편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2005년도쯤에 이 책을 봤을 때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 지금에 저는 좀 불편한 지점이 생기신 거죠. 난 지금 이 한 장면을 펼쳐놓고 계속 뭘 보고 있냐면 이게 필름으로 만든 책이거든요. 지금은 맞다. 어떻게 바뀌어서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에 보통 이제 이 워낙에 영어 타이포가 많아가지고 한계는 있지만 요즘 같으면 되게 많이 바꿨을 거예요. 근데 바꾸지 못한 필름이라서 바꾸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막 안타까운 거야. 그러면은 예전에 나왔던 그 그림책 중에 이제 어린 원서가 있는 책들에 이렇게 영어 타이포가 있는 건 그런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게 컸을 거예요. 여기 막 그 필름 잘라내서 이렇게 붙인 자국도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데이터로는 이렇게 마음껏 만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필름은 먹판만 갈아주잖아. 그죠? 원본 가져오고 어떻게 했더라? 기억도 안 나네 이제. 그렇겠지? 왜냐하면 그쪽에서 필름을 그 복제해가지고 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타이포를 바꾸는 건데
만약에 타이포에 색깔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 그림에 같이 뚫려 있으면 골치 아프겠지.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일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는 그 내가 지금 이름 까먹었어. 필름을 그 다루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따로 그 조판 하시는 사람 말고 필름만 다루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 분들은 정말 웬만한 예술가보다 손재주가 더 좋으셨어요. 4도, 5도짜리를 막 굉장히 얇고 조그만한 글자들을 다 일일이 자리 잡아서 바꿀 정도였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DTP란 것과 함께 모두 직장을 잃으셨어요. 식자공과 그 필름 다루시는 분 그분들은 정말 좀 위대해 보였거든요. 제가 그 프로세스 안에서 거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의 장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 업계에서 사라지신 거죠. 그 뭔가 되게 기술이 좋아지면서 되게 안타까워지는 측면이고 이런 얘기를 또 이제 안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쵸, 이제 우리 너무 이런 얘기하면 옛날 사람 티는 아니 아니. 근데 저는 되게 재미있는 게 우리가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40대 지금 어떻게 보면 중반부터 중반 이후부터는 되게 재미있는 세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낀 세대인데 엄청나게 발전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거를 다 사실 경험하면서 그 변화의 매개 발전과 함께 그 변화를 다 몸소 맞았었기 그쵸. 때문에 되게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를 더 잘 이해하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마지막으로 봤었어요. 진짜 필름 막 뽑고 이런 거를 근데 2010년도만 해도 일본에서 만약에 옛날에 출간된 책들 있잖아요. 일본에서 이거 디지털화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수입을 해서 내려고 했더니 이거는 필름체로 있는데 들여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뭐 노땡큐.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타이포가 많은 레인 스미스의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그래서 그 냄새나는 치즈맨도 한참 나중에 출간됐던 이유가 칼데쿠상 받은 거면 막 나왔을 텐데 너무 그런 어려움이 커가지고 못 나왔었던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필름이 결정적인 것 같아. 기술적인 한계로. 스타워즈야 기술적인 한계가 해결된 다음에 출간되는 거야. 이것도 만약에 지금 출간되었으면 이제 훨씬 더 많이 바꿨겠죠. 네, 다르겠네요. 네, 신문 기사에 영어 타이포 그대로 들어 있어서 그거 읽는 재미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야, 근데 영어가 거꾸로 돼 있어. 일부러 뒤집어 놓기도 하고. 영어를 본문은 다 거꾸로 해놓고 읽지 마시오라는 거지. 아, 그냥 제목만. 중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근데 가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늘 고민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출판사에서 영어 타이포 배경에 있는 영어는 그대로 두고 맞아요. 일본어는 정서상 싹 한글로 그 중간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원어를 살리는 것과 한글 현지화하는 것과 지금은 타이포그래피나 뭐 디자이너들이 많아져서 되게 예쁘고 조금 우리식의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디자이너들이 되게 웃기는 거는 조형적으로 영어가 훨씬 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이유는 받침이 없어서래. 아, 받침. 근데 나는 뭐 내가 타이포 디자이너가 아니라 아닌 상태에서 이런 얘기 하면 뭣도 모르는 것이 뭐 이상한 얘기 한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디자이너의 임무 아니야? 그걸 맞추는 우리나라의 그런 정서적인 면을 더 드러내서 한글의 조형성에 대해서 아름다운 미감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게 디자이너 아니냐고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활자체를 갖고 얘는 뭐 조형적으로 불완전하고 뭐 얘는 쓸만하고 그래서 자꾸 장식적인 요소로 영문을 때리는 거야. 나 어렸을 때도 그랬어. 되게 짜증났거든. 왜냐면 난 영어를 못하는데 자꾸 영어로 깔아대고 그래서 내가 그 느낌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 요즘은 그거, 뭐 한국 책도 영어로 쓰는 그거 막 영어 활자체의 모양만 보는 거야. 사실 그쵸, 그 의미나 막 이런 것들을 나중에 따진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 문화적으로도 얼마나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해야 되는 표현들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우리가 직역을 해놓고 예를 들면 그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 내가 다니던 출판사가 상출판사인데 그게 SANG야.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불어로는 P래.
블러드. 아, 아. 그래서 프랑스 애들은 불어권 있는 애들은 볼로냐에 나가잖아. 그러면 피출 판사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걸 나중에 불어권 애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야 내가. 아, 이탈자가 똑같아가지고. 물론 니네 발음상 그게 상이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어 피. 제가 어떤 출판사를 아는데 상상인데. 그러니까 큰일 났네. 영어 표현 바꾸라고 해야 되나. 피가 두 배네. 그래서 나 그때 얘기 듣고 얼마나 웃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 없죠. 프랑스는 버리고 가는 걸로. 영어로는 쌩쌩이잖아. 아까 내 말은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그렇게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우리 말만 하는 게 난 좋다는 거 생각하는 거지. 잘 아는 거. 아무튼 영어 타이프로 돼 있는 걸 한글로 바꾸면 어딘가 어색하고 뭔가 어정쩡하고 자리 잡기 글의 길이도 참 다르고. 그렇죠. 근데 그나마 예전보다 타이포들이 되게 많이 개발돼서 요새는 옛날보다는 훨씬 연서 느낌 잘 살리고 또 저기 뭐죠? 켈리슨 디자이너도 많아지고 맞아요. 많더라고요. 서체 회사들이 이거를 이제 과독점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큰 회사들은 멋진 서체 마음껏 쓰는데 작은 회사들은 그런 걸 못해서 너무 비싸요. 비싸서. 그리고 이게 낱개로 안 파니까. 세트로 파죠. 요새는 그거 뭐지? 월정액으로 쓰게끔 돼 있는데. 월정액이요. 그렇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요 다. 근데 이게 개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월정액이 정해져 있는데 꽤 비싸요. 저도 프리랜서로 여러 회사 일을 해보니까 진짜 와 이거 비니빈 부익분 이게 작은 회사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과독점 상태가 만약에 풀어지면 또 서체를 개발하는 쪽에서 이게 서체 개발이 사실 힘들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본문체는 영문보다 더 힘들어요. 글자 완전체를 만들어야 되고 조합형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디지털화가 힘든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영세한 산업군과 또 이런 사람들한테 이 서체 회사들이 과독점 되어 있으니까 너무 이득만 취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좀 열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야기를 조금 다시 돌아가서 레인스미스로 돌아가서 딴 데로 많이 빠졌네. 초기 작품들 이거 제이크 하늘을 날다라던가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라던가 그 다음에 수학의 저주 그 다음에 여기 제가 가져온 책 중에 안경이 있어요. 누가 안경을 필요로 할까라는 안경 책인데 이 책도 미국에서는 되게 히트를 많이 쳤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 책도 보면 되게 캐릭터가 굉장히 기괴하고 표현적인 부분들이 어쨌든 되게 한쪽으로 더 쏠려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각의 책마다. 이건 몇 년도 책이에요, 안경은? 이것도 91년. 좀 어둡고 막 이런 데서 좀 밝은 쪽으로 되게 많이, 최근으로 올수록 이렇게 달라져온 것 같은데 확실히 좀. 작가가 우리나라에 막 유명하게 지기 전에 이 스타일이 먼저 들어왔어요. 맞아, 맞아, 맞아. 약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나 뭔가 좀 사보 일러스트 이런 쪽에 저런 풍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어린이 그림책 쪽도 조금 모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거 레인 스미스인데?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렇지. 그때는. 지금은 그때는. 너무 칙칙해 보이지만. 어둡죠, 어둡죠. 아,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이 당시에 이 안경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작업이라는 거야. 오. 되게 멋지게. 근데 이 어느 순간 이후부터 2000년, 2010년도 정도 이후에 나오는 그런 책들은 이제 디지털을 많이 쓰고 있고 본인이 디지털로 넘어간 거죠. 네. 그때부터 이 이야기 나무 같은 게 그쵸. 디지털인 거죠.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자기가 도전하는 즐거움이 있고 나의 특징은 질감이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하던 뭘 하던 질감. 나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거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추구하는 어떤 고집스러운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이분이 되게 특이한 게 정말 스토리텔링도 되면서 또 자기 일러스트레이션의 스타일도 되게 선구적으로 지금은 뭐 이렇게 신선하다 생각이 안 되지만 어찌 보면 이 사람이 다 이렇게 그 조상급으로 지금의 후배 아까도 말했지만 그 뭐야 존 클라센 존 클라센 같은 사람들의 그럼. 선조급이 아닐까.
자, 글의 체계화를 볼까요? 나 사실 미국에 내가 갔을 때 2011년도인가? 갔을 때 이 책 있잖아. 서점에 미친 듯이 깔려있었어. 난리 났었어. 그 책도 되게 그 원숙해진 다음에 만든 책인데 되게 또 새로움이 있었어요. 지금 이미 이제 벌써 한 10년 됐나요? 10년 넘었죠. 넘었어요? 나온 지 10년이네요. 나온 지가 10년. 2011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참신했던 것 같아. 나름 느낌이. 근데 난 너무 가벼웠어? 내용이 단순하죠. 단순해가지고 별로 막 새롭게 느껴지지 않았거든. 그 방식이 조금 그건 새로웠던 것 같아. 이게 뭔가 그러니까 예전에 막 책을 이렇게 강조하던 어떤 이야기랑은 조금 달랐던 게 이게 현재의 어떤 그런 요소들을 들어와가지고 뭐 닉네임이 필요해? 뭐 트위터, 뭐 블로그 막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들은 조금 약간 그 당시에는 좀 새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 책을 이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글의 책이야라는 책이고요. 영어로도 이처북이더라고요. 마우스랑 동키랑 몽키 이렇게 세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몽키가 책을 보고 있는데 동키가 와서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건 책이야 라고 몽키가 말을 해줘요. 동키는 책을 모르는 아이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노트북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책은 스크롤은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몽키가 스크롤 안 돼. 한 장 한 장 넘기면 돼. 그래야 책이거든. 그러면 그걸로 블로그 할 수 있어? 아니 책이잖아 하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대화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고 계속 동키는 책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 이거 돼? 저거 돼? 이런 식으로 몽키한테 물어보고 몽키는 약간 좀 답답해하면서 책은 그런 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제 조곤조곤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같은 나이로 상정되어 있지만 책을 아는 아이와 책을 모르는 아이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약간의 그런 세대 간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계속 뭐 책으로 게임할 수 있어, 메일 보낼 수 있어, 트위터 할 수 있어, 와이파이 할 수 있어, 이렇게 소리 날 수 있어 물어보는데 계속 몽키는 그건 되지 않아. 책은 그런 게 아니야. 읽어야 하는 거야, 넘겨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해주니까 나중에는 이제 동키도 책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 책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마 핵심이 되는 책이 이제 몽키가 보고 있었던 책이었고 그게 약간 보물섬 같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책으로 넘어가는 어떤 아이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조와 단순한 서사와 단순한 소재이기는 한데 이 책을 오랜만에 또 다시 펼쳐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레인 스미스는 이야기에 힘을 믿는 작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담아서 글의 책이야를 만들었을 것 같고 제가 이 원서를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찾다 보니까 얘가 계속 물어보잖아요. 동키가 계속 귀찮게 그거 뭐 그건 돼? 저건 돼? 이러는데 원서에는 그런 말이 써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몽키가 애솔 이렇게 작게 너무 답답하니까 욕 아니야? 네, 여기 써있대요. 원서에 여기 써있는데 그 한국어로 나왔을 때는 그 책에는 그거는 없더라. 그래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블로그를 봐가지고 요거 재밌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네. 저도 약간 몽키가 굉장히 인내심이 강한 친구네. 계속 넘겨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빵꾸똥꾸 이런 걸로 하나 해주지. 촌스럽나? 이것도 김경은 선생님이 번역하셨나요? 아 맞아. 그러지 않았어? 김경은 선생님이 번역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빵꾸똥꾸가 들어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어린이의 호기심을 이끌어내려는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제가 또 그런 후기도 봤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이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몰랐었는데 저는 어른이 되어서 이 책을 본 거니까 당연히 트위터도 알고 블로그도 알고 와이파이도 너무 자연스럽게 아는데 너무 유아하고 같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책이다라는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 이야기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이 개념부터 일단 알려줘야 되고 이 사회적 맥락을 갖고 있어야 이걸 더 이해하고 이 재미를 느끼기가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작은 책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거는 책이야가 있고 또 절판이 됐더라고요. 그 책은 그래 책이야가? 아니 그래 책이야 말고 그 비슷한
레인 스미스가 또 그 후속작 책에 관한 또 보드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약간 보드북처럼 조금 더 연령대를 낮춘 책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저는 두 책이 맨날 헷갈리는데. 저도 그게 제목이 비슷해요. 책이 뭐야? 네. 책이 뭐야? 책이 뭐야는 절판은 됐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그래 책이야가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인터넷 얘기 이런 거 좀 빼고 머리에 쓰는 거? 좀 더 애기들 컴퓨터처럼 입장에서. 톡톡 뭐 이런 기저귀 또 찾잖아. 그러니까요. 둘이 똑같은데. 같은 책에 유아 버전. 네. 아, 영화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네. 영유아 버전? 그러니까 정말 책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 책이야는 좀 더 높은 상위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냥 어른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되게 통찰력이 있네. 뭐.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요즘 약간 이제 디지털 세대한테는 책보다는 기기가 더 익숙하니까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지점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애기들이 맨 처음에 하는 게 태블릿을 많이 쓰잖아요. 요즘 핸드폰도 이렇게 넘기고 TV로 가서 이렇게 넘기는 맞아. 그런 맞아. 그게 다 되잖아요. 사실. 이제는 그것도 되죠? 요즘 TV는. 그럼요. 노트북도 이렇게 다 되던데요. 노트북 아직 안 되는데. 근데 나도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인터랙티브한 상황을 이렇게 할 때 누르고 넘기고 이런 행동을 해봐. 아, 안 되면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지만 어떤 백화점 같은데 왜 되게 인터랙티브한 맞아요. 그런 안내 데스크 같은 게 있잖아요. 키오스크 같은 거. 층 안내 같이 써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 일단은 이 핸드폰에서 하는 행위들을 먼저 해보게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게 이게 미국에서 처음에 2011년도에 미국 갔을 때 서점마다 이게 너무 깔려 있어가지고 조금 피로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서점에 어떤 어린이 코너를 가도 다 전부 이 책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같이 깔려 있던 게 모 윌렘스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피로하다. 내가 뭔가 약간 미국적인 느낌이 둘 다 물씬 나 느낌이 있어. 그래도 제목조차 그래 책이야.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애들이 정말 재밌어할까라는 건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지점이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개념적인 부분도 이해시켜야 되고 이게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최소 어쨌든 6, 7살 이상은 돼야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나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레인 스미스 그러면 덕지덕지 이 질감의 어떤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게 오던 작가였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여백이 되게 많아지고 되게 라이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이 사람이 읽는 거긴 할 텐데 이제 나도 편견이 있었던 거죠. 레인 스미스라면 묵직한 뭐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왔네? 뭐 이런 이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선도 단순하고 그러니까 인물 자체가 되게 단순해졌잖아요. 이야기만큼이나. 근데 캐릭터는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캐릭터 자체는 되게 재밌는데 배경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이제 대화로 이끌어가고 위트 있게 바라보긴 했는데 한 번 보고 두 번을 안 보게 되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컨셉에 강한 책이니까 약간 연극 무대 보는 것처럼 한 공간에서 계속 마주 보면서 또 이렇게 그냥 틱톡틱톡 하는 느낌도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영유아 버전으로 가기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나오기는 했죠. 기저귀 찬해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건 더 단순했겠죠. 재미도 없고 애들을 이해를 못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겠죠. 하나는 절판이 되고. 근데 재밌는 거는 존 세스카랑 작업한 거 외에 혼자서 상을 탄 건 저 책이 사실 더 유명한 거예요. 저 이야기 나무. 할아버지 이야기 나무. 저게 되게 미국적인 거죠. 사실 네.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네. 되게 아메리칸 스타일. 네. 자연스럽게 책 속에 넘어가나요? 그렇죠. 책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더 이야기 느끼는 그리고 같은 해에 나왔고 거의 편차가 그랬었나? 네, 그 차이가 없어요. 그래 책이야랑 이 책이랑 그렇게 그 시간차가 별로 많지 않아. 2011년에 나왔군요, 진짜. 그래, 저는 이 책을 왜 좋아하냐면 이런 책 계속 만들고 싶었거든요. 한국사를 담은
그림책. 근데 이제 한국사 책 하면은 맨날 딱딱한 뭐 다큐멘터리식의 논픽션만 있으니까 좀 이렇게 우리 부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세대의 개인의 이야기에 현대사를 녹여낸 그런 서사가 막 영화에서도 뭐죠? 저기 부산 얘기 뭐죠? 뭐 엄마에게? 제목은 생각이 안 나고. 국제시장? 아니 국제시장 영화. 그런 것처럼 그림책으로도 그런 서사를 좀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그거에 너무 좋은 모델이어서. 이런 식의 책들이 은근히 또 있어요, 읽기는. 뭐, 할아버지의 코트인가? 외투인가? 그것도. 네, 코트였던 것 같아요. 그 책도 저 되게 좋아하는데. 이마주에서 나온 책.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레인 스미스 하면 이렇게 텁텁한 책이고, 그림이 이렇게 싹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풍은 아니었는데, 여기는 막 초록초록 해가지고, 이 정원에, 왜 이게 어디 문화인 거죠? 유럽 문화인 거죠, 원래가. 이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뭔가 스토리, 뭔가 형상을 담는? 뭐라고 뭔가 용어도 있는 것 같은데, 몰라. 아, 그래? 이렇게 막 이렇게 공룡 스타일로 뭐. 막 잘라먹고만 하는 거?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그 자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그 정원에 나무들을 깎으면서 들려주는데, 그래서 할아버지의 이야기 나무인 거죠, 제목이. 그랜파 그린이네, 영어로는. 근데 영어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초록이야? 초록. 약간의 그랜파 그린 이렇게 말돌이식으로 인상적인 제목을 주지 않았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태어날 때는 그 나무가 아기가 우는 나무예요. 그리고 뭐 중간에 이런 거 농장에서 당근을 길렀다 이러면서 이렇게 당근 모양으로 잘려진 나무도 있고, 이 수두 걸리는 이미지가 되게 맞아요. 인상적이죠. 빨간 열매 맺힌 그런 걸로 해서 수두.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자라고 뭐 이렇게 여자친구도 생기고, 근데 전쟁이 나서,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쟁이 나가고, 이 전쟁의 장면도 폭격하는 비행기랑 이렇게 낙하산이랑 이런 모양으로, 뭐 대포 모양도 이렇게 나무 이미지로 되게 대단하게 표현돼 있고, 결혼식 장면도 멋지죠. 그렇게 할아버지가 네 살았던 이야기가 되게 담담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게 이 정원 속의 아름다운 모습들하고, 그 사실 서사라는 게 되게 매력적이다 이런 건 아니죠. 어찌 보면 되게 평범한 그 미국의 현대사와 이제 함께한 할아버지 삶이 되게 담담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 정원의 이미지들이 되게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지금은 많이 늙으셔서 밀짚모자가 어디 있는지도 찾고, 그렇지만 괜찮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원이 모든 걸 기억하니까 이 장면, 이 양쪽으로 펼쳐지는 원래가 가로로 긴 판형인데 그거를 양쪽으로 펼쳐지게 해서 그 앞에서 나온 할아버지의 일생을 담은 그 나무들을 한 장면에 쫙 담아가지고 근사하게 또 펼쳐주고.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은 어떤 여운이 있죠. 이제 할아버지를 떠났고 뭔가 아이가 그 할아버지 업을 물려받아서 추억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은 딱 안 하지만, 마지막 대사가 할아버지 정원이 모든 걸 기억하니까요 하고 딱 열리면 그 할아버지 정원이 근사하게 펼쳐지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는 아이가 할아버지 모습을 그 나무에 담는 그걸로, 그러니까 시각적 연출로 이 감동을 너무 잘 주는 좋은 그림책이어서 제가 늘 많이 언급하곤 했습니다. 근데 나는 되게 좋았어요, 나도. 딱 아쉬운 거 하나는, 뭐 우리나라에 소개되기엔 너무 미국사다, 미국 그쵸? 아이들한테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은 들었죠.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도 자꾸 궁상맞게 나오잖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막 되게 처절하잖아, 막 이렇게. 좀 더 그게 우리 세대가 아직 거기서 못 태어나서 그런가? 그렇고, 지금 세대가 하면 그렇게 안 궁상맞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세대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별로 밀레니엄 관심이 세대. 없잖아. 왜 없진 않을 걸? 사람은 늘 관심을 갖게. 오히려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뭐 옛날 한복이나 이런 소스로 되게 재밌는 작업들을 하는 게 또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막 원본에 충실하게 막 이런, 요즘도 그런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조금 경쾌해진 것 같은, 우리 때 막 전통 이런 거 얘기하던 거랑 지금 세대는 그걸 되게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 같은 뭐 그런 생각들은 있어서 또 나오지 않을까? 더 지나야 되나? 근데 뭔가 저는 오랜만에 또 다시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 그 여운이 뭔가 삶을 이어간다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이야기 자체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뭔가 그런 의지 같아가지고 기억하고 그래서 남기고. 뭔가 그냥 이 작가가 계속 가지고 가는 결이 그 이야기의 힘인 것 같고, 그걸 계속 이어가고 싶다라는 의지처럼 느껴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책에 재밌는 게 많으니까 책을 읽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더 정서적으로 계속 그 이야기는 그래 이렇게 계속된다. 네, 재밌는 힘이 있지. 이거 봐 역사를 담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 같은 게 좀 이번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문화는 아니야. 이 정원 자체도. 만약에 우리 식대로 뭔가 코드를 보여주자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 할아버지의 코트? 네, 두 할아버지의 코트. 아, 그것도 되게 또, 딱 미국 얘기. 그쵸, 왜냐면 서양적이지.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그렇게 옷에 또 이렇게 기어가지고 또 이렇게 막 뭔가 이런 것도 최근에 이제 그게 좀 힙해 보이는 거지. 패치 막 이런 거 입는 것도.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뭔가 더 가난의 상징이고 정상관은 미가 아니잖아요. 미적인 어떤 감각이나 뭔가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옷이 계속 나에게 내려오는 그런 의미가 아닌 느낌이 조금 있잖아요. 며칠 전에 어디서 봤는데 트럼프 왔을 때인가? 누구 왔을 때 그 막 몇백 년 된 씨간장 왜 우리나라 그 간장을 이렇게 그걸로 만든 음식을 뭐 이렇게 대접했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그 유럽 쪽에서 미국 역사보다 오래된 간장이네 이런 식으로 깠다. 그 얘기를 들은 게 갑자기 기억이 나면서 씨간장을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내가 봤을 때 우리는 그 확실한 건 있잖아. 먹는 데는 진심이야. 그래서 얼마나 진심이냐면 세계인이 다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김치가 김치라는 고유명사로 될 정도로 맞아요. 중국 애들이 맨날 김치 얘기하면 자기네들 거라는 둥, 뭐 일본 애들도 뭐 자기들 거라고 뭐 제페니즈 뭐를 예를 들면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김치. 어 김치라고 하잖아. 그 말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온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진심인 거지, 사실. 그러면 뭔가 먹는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한테 정말 그 세계인과 통할 수 있는 진심은 뭐가 있을까? 시각적으로. 근데 그게 미각이라서 조금 아쉬운 거지. 그러면 시각적으로 뭐가 있지? 간장 어떻게 그려? 그러니까. 간장 어떻게 그릴 거야? 다 다른 장면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약간, 우리의 또 진심인 게 하나 있잖아. 약간 춤. 약간 이거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활동하는 거 있잖아. 아니야, 나는 우리나라 뭐 흥이 많은 민족이라고 했는데 그때 남미를 가서 걔들이 춤추는 거 보고 아니다, 우리는 안 된다. 내 몸엔 흥이 없다. 아, 그래? 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 그건 또 아닌 거구나. 아, 뭐가 있지? 그러게요. 이렇게. 우리는 사실 정원마저도 되게 한국식 정원 보면 자연 그대로 엄청 내추럴하잖아. 이거 너무 싫어하지 이렇게. 이거 보면서 나무 코끼리를 왜 깎아? 그러니까 나무로. 나는 이거 보면서 진짜 정서로 와닿지 않았던 게 이 얘기 자체를 그냥 키워드로 보면은 되게 재밌었는데 그냥 액면가 그대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나무가 불쌍하다 이렇게까지 깎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공공님 한국적이세요. 이 순천에 그런 공원 있지 않나요? 나 안 가봤어. 저기 뭐야 어디지 저기 담양에 그래 소세원 자연 그대로. 아니 거기도 그렇고 그 남이섬에 그 호텔 있잖아. 남이섬 안에 호텔 있거든. 네네. 그 앞에 정원이 있어. 근데 그 정원이 진짜 그 설계를 그런 옛날에 이제 있었던 궁전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양반가에서 다루는 그런 그 정원인데 너무 기분 편안하더라고. 내가 계속 그 정원에 갔다가 그렇구나 내가 한국인이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안한 거야. 정원을 거닐면서 그 정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정원에 있는 내 마음을 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정서적으로 그런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런 것도 있고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익숙한 게 정원보다는 마당? 마당의 이미지가 되게 있었던 것 같아. 지금 마당 그 마당조차도 없지만 맞아. 요새는 마당조차도 없지. 뭔가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좀 더 자연스러운 꾸며지지 않고 그냥 마당 안에 뭐 이렇게 약간 화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작은 텃밭이 있어서 막 그냥 계절마다 자라나는 꽃이 있고 약간 그런 정서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원 뭔가 그래 맞아. 정원은 약간 잘 사는 이미지가 있어요. 뭘 막 꾸미고
억지로 막 우겨놓고 이렇게 일본 애들 군제하듯이 군제 느낌 그런 느낌도 없고 우리는 굉장히 되게 내추럴하면서도 그걸 또 통제를 안 하냐,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냐, 그러진 또 않아.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스며들고 튀게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유의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의 우리 삶하고 되게 유리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 자연스러운 마당이든 정원이든 이런 건 어디 절이라도 가야지 볼 수 있고 절에서 담양 소세원이라도 가야지 볼 수 있고 일상에서 별로 마주할 수가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도시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 아파트 문화로 살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사실은. 우리는 좀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게 없어. 그러게요. 진짜. 오. 근데 우리가 또 서울 사람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그래? 응. 지방은 조금 지방 논 바 조금 다를 벼 벼를 보면서 막 아니면 우리 그 대추 하나 이런 거 저 대추나무 하나에서 이렇게 보나? 모르겠다. 그러네요. 거기서 모든 자연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천년 은행나무 뭐 해서 은행나무 하나 두고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보통 그런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나무가 그치? 서사의 중심에서 화자처럼 이렇게 말하고 다 이랬단다. 맞아 맞아. 우리 뭐 어렸을 때부터 이 나무랑 같이 친구해서 뭐 갑자기 지나가고 있는 원고가 나 생각 얘기하지 마. 아니 원래 이 책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저는 원제는 몰랐었고 이제 저 할아버지 이야기 나무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목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제목으로 봤을 때는 약간 할아버지가 등장하는 것보다 뭔가 이야기 나무라는 어떤 나무가 이야기를 네, 네, 약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그런 방식이 맞아, 맞아. 그런 서사가 은근히 있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펼치기 전에는 천년 은행나무 은행나무가 이제 옛날에 은행나무 침대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 서사가 우리를 대변해주고 뭔가 되게 변화무쌍했던 어떤 삶을 이렇게 관망하듯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약간 그런 소재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문득 개발이 너무 자주 되었던 건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뭔가 이렇게 오래 남아있는 어떤 그 대상이 나무 말고는 잘 없던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한국 현대사가 외국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모든 게 다 이렇게 쓸려버리는 경험을 해서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 제가 한참 그 전통문화 그림책 만들 때 모든 소재를 찾으면 모든 소재의 끝이 그러나 일적 감정 위를 거치면서 파괴되어서 그래서 뭐 현대에는 그래도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늘 모든 서사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다음 세대는 다르겠죠 정말. 그러게 바라요. 아니야 근데 확실한 건 먹는 건 진심이야. 먹는 거 하나는 진짜 갑인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먹는 거에 대한 게 진심이어서 이제 먹는 책도 생각보다 되게 잘 팔려요. 먹는 책이 잘 팔려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익숙하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그 독자들한테도 어린이. 뭐 당연하지. 인사 자체가 밥 먹었었는데. 그러네요. 맨날 뭐 영화에서도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런 이. 그 왜 근데 처음 서양인들이 찍은 사진 보면 한국인의 밥 공기를 막 경이로운 눈길로 바라. 진짜 밥에 진심이네요. 먹거리에 진심이 있네요. 근데 왜 그렇게 고봉으로 밥을 먹었을까? 먹다 보면 더 많이 먹게 되지 않을까? 아니 나 어렸을 때도 늘 항상 이만큼씩 지금은 그렇게 하면 되게 무식해 보이잖아. 근데 어렸을 땐 진짜 밥그릇 나는 위로 부의 상징이었던 거 아니야? 그래? 반찬이랄 게 사실 많지도 않고 다 그리고 밥을 반찬이 다 나물류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고기를 많이 먹지만 옛날엔 그렇게까지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배 허기진 배를 다 그 탄수화물로 채운 거 아니었을까? 지금은 고기류를 먹으니까 밥을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잖아. 아니 심지어는 어렸을 때 이거 어렸을 때 경험이야. 밥을 푸는데 그 고봉이 싫어서 밥그릇 높이만큼 펐다? 보겁다고 혼나요 야박한 년 뭐 이러면서 차라리 남기라고 아 그래서 그런 기분이 있고 뭔가 이렇게 국도 그렇고 이렇게 양껏 담아야 이렇게 푸짐해 보이는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먹는 거에 진심 맞아. 그렇다면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힘든 시기를 거쳤으니까 또 핵방 이후 전쟁 이후에도 한 맺힌 듯이 열심히 먹고. 근데 좀 개발은 필요한 것 같아. 모든 우리 역사를 좀 아이들한테 기분 좋게 조금
뭔가 가볍게. 어, 유산으로. 좀 덜 비장하고, 덜 그, 아까 뭐라 그랬죠? 구질구질한 거 아니고, 봉상. 봉상. 봉상 맞게. 국뽕은 아닐지라도 자긍심을 갖는 건 되게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어져, 이 책에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 나무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이야기가 이어져 내려온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한 군데서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연이어서 내려오고 이 한 사람이 중심이 돼서 오는 여러 가지의 영향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지 사실은 굉장히 히스토리컬하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떤 개인적인 삶이 더 중심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너도 이런 삶을 살 거야. 어떤 한 사람을 만나고 또 여기 보면 나는 이 얘기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갑자기 얘가 원하지 않는데 키스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나오더라고. 여기서 아. he stole his first kiss. 그러니까 자기의 그 첫 번째 키스를 강탈당했어. 책에는 번역은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했어요? 거기 번역에? 어디 뒤에? 어,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장면 여기. 아, 이거 다음. 그냥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겼답니다. 좋아해. 아, 너무 대충 넘어가셨는데. 그러게요. 이거 되게 재밌는. 내가 원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거는 왜 첫 번째 내 입술을 빼앗겼다 이렇게 뜨니까. 맞아. 그런 거야. 에이, 너무 순화시켰다. 약간, 그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지점 진짜 좋네요. 내 삶이 어쨌든 내가 뭐 원하거나 그리는 대로 안 들어갔다는 것도 이제 여기서 살짝 이걸로 보여주는 건데. 그치. 아니, 문화 차이야. 중학교 때 키스할 수 있잖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용납이 안 돼가지고. 아니, 중학교 그림에선 때 다 남아있는데. 요새 중학교 애들 가끔 뭐 이렇게 연애하는 애들 있지 않나? 많이들 할 것 같은데. 책 만드는 사람 중에 제 나이 또래나 이렇게 조금 나이 든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첫 키스가 중학생들 표현되는 거예요. 첫 키스 정도 할 텐데 아무튼 그 미국 고학년이나 중등물에는 키스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 북유럽 쪽 이제 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 파티나 그런 장면들이 많이 삭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서상의 차이도 있고 초등학생이 무슨 파티야. 아직 이런 그 정서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빨리 나가는데 어른들은 아직도 옛날 생각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키스를 빼앗긴 거 어떻게 해석했으면 더 좋았을까 진짜. 근데 여기 그 레인 스미스 원본을 보면 좀 근데 그 정서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 근데 키스를 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그림으로.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고 라고 그리고 했겠지. 솔직히 아니야. 그거는 그냥 키스한 거지 여자친구도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 얘들 호기심으로 그냥 키스하잖아. 네. 저는 이 장면이 이 원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첫 키스잖아요. 처음 이렇게 해본 행동이 이제 이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이 사람의 역사 이야기 안에서는 되게 중요한 지점인 건데 요거랑은 좀 이렇게 다가오는 그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결혼하는 사람하고 이어질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이건 오역이라고 생각해 정말. 그냥 이거는 지금 느낌으로 봐서는 중학교 때 그냥 진짜로 서로 호기심으로 한번 해본 거 이런 정도지 여자친구 아니란 말이야. 좋아하지도 않고. 좋아할 수는 있겠다. 그러게요. 좀 약간 저거는 의역인 부분이에요. 여자친구는 아닐 수도 있네. 약간 훔쳤다라는 표현을 해. 이 지점. 내가 너무 입을 맞췄다 막 이런다기보다는. 그 왜 여자애들이 그때쯤에 발달도 빠르고 그렇잖아요. 적극적이지. 걔가 이렇게 늘봐 한 거지. 나 중학교 1학년 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여자애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아이돌도 아닌 것이 그 한 남자애를 막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고 막 전화하고 막 편지 던지고 매일같이 아침에 자기 같은 모험생은 모를 거야. 그 뒷좌석에 있는 아이들은 매일 아침 일찍 와가지고 좋아하는 남학생 반에 편지를 투척하는 게 일이었어.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그때 희한하게 중학교 2학년 때 없어지더라 그게. 딱 1학년 때만. 그러니까 그게 초등학교 때랑 되게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사실 나는 키는 컸지만 그런 감성은 없었거든. 아니, 누구를 좋아할 수는 있는데 막 편지 보내고 막 이런 게 없었거든. 근데 그걸 배웠던 것 같아. 오히려. 어떤 애들이 막 이렇게 하면 좋대 막 이러면서
했던 거? 우리 초등학교 때는 좋아하는 남학생한테 앙케이트 보내는 게 있었지. 앙케이트? 그 앙케이트. 공학이 아니어가지고. 아, 그래?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아, 중학교. 초등학교 때 한 6학년 때 애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연애질을 시작했던 것 같아. 5학년 때까지 아무것도 없었어. 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니까 딱 그게 이제 뭔가 약간 허가 같은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연령대층에서 이제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겨도 되고 이제 중학생이 곧 될 테니까. 충기님 때는 몇 살 때 시작했나요? 근데 저희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야야 이러고 놀다가 이제 고학년 되니까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아지고 진짜 뭐 이렇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도 눈에 막 다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제는 그래. 우리는 사귀는 건 다 금지였어. 중학교나 금지였지만 편지 투척하고 막 선물 투척하고 근데 나는 반대로 남자애들이 선물 투척하고 막 편지 보내고 그러는 거 못 봤거든. 그렇죠. 여자 전체가 20반이었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 한 반에 72번까지 있었어. 73명이 있는데 그 애들이 20반이 있는 거야. 그중에 남자애들 한 반, 여자애들 반인데 얘네들이 중에 여자애들이 그렇게 극성맞게 편지 던지고 심지어는 층을 갈라놨는데도 가서 말하고 난 부탁받은 적도 있었어. 갖다 던져달라고. 던져달라고. 근데 연애는 금지였어. 연애를 많이 하니까 연애를 금지시켰겠죠. 아니면 뭐 또 그 뭐 학생은 연애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갑자기 키스해서 우리 때 연애로 막. 아니 근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그런 얘기가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벌써 10년 됐잖아요, 나온지. 10년 전만 해도 조금 판단을 하실 때 그쵸. 우리 또 이제 번역하시고 이 출판사에서 판단하실 때 어린이 책임만큼 좀 위험하다. 우리 정서하고는 좀 틀리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이게 딱 10년이 바뀌어도 상황이 이만큼 참 달라진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번역도 늘 업그레이드 돼야 돼. 어린이 책도 늘 새롭게 나와야 되고. 그냥 우리한테 아쉬운 점은 이분이 되게 진짜 아메리칸 스타일이잖아요. 정말 뼛속부터 아메리칸 스타일이신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런 명쾌하고 유쾌한 느낌? 룰루랄라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뭐 이런 어떤 치열함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우린 되게 비판의식이 강하잖아. 늘 부정적인 요소에 되게 강하잖아. 맞아요. 긍정보다는. 근데 뭐 내가 얼마 전에 팟캐스트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이 얘는 뭘 잘하고요 뭘 잘하고요 라고 말도 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듣고 싶어하는 것도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도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강화해야 되는 거. 이게 부족하니까 좀 더 채워줘야 돼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다면 애미로서 저도 그렇습니다. 반성이 되네. 미국에서 내 올케가 초등학교 1학년 딱 처음 보내고 첫 그 레터를 받았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래.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너의 아이가 이 아이라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라서 이게 미국의 문화구나. 일단 치열업을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조카도 부족한 점이 정말 많아 보이는데. 맞아. 그게 좀. 우리 아이들이 다 한국 아이들이잖아. 엄마 아빠가 한국말을 집에서 쓰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놨더니 다른 미국 아이들보다 영어를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영어 공부를 더 시켜주세요. 막 이랬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맞아.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난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 공부는 학교에서 시키는 거 그냥. 그 아이에 맞게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얘가 자연스럽게. 뭔가 어떤 뭐라 그럴까 신체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정상이고 얘는 얘의 문화가 이렇게 있는 거고 학습의 결에 맞게 잘 따라오면 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네? 영어를 좀 못할 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영어를 더 보충 수업을 해가지고 오세요 이런 말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을 쓰면서도 우리나라 선생님이 학원에 가서 수학을 보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나는 정말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아이가 조금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 여력이 되면 이렇게 외국을 나가려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회적 압박이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 정상이라는 거기에 딱 쫓아가지 못하면 저도 진짜 애미로서 그런 데서 자유롭지 못하고 참 그게 진짜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레인 스미스를 보면서 약간 아까 내가 그래 책이야 보면서 되게 단순하고 뭔가 좀 비어 보이는 것 같고 사실 좀 돈이 아까운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비판적 의식이 좀 담겨 있어야지 그 정도로 끝내다니 와 여기 다야? 아 뭔가 좀 그래도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답이 다 나와 있네? 어, 더 이상 생각할 게 없네? 본전 생각나지 않아 그게 우리나라 정서인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우리도 이렇게 라이트해지면서 아이들을 치어업해주고 아이들한테 뭔가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지금은 아마 어린이들이 위인전을 잘 안 읽는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별로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것보다 그냥 그게 이렇게 강제되지 않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저만 해도 어렸을 때는 뭔가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압박감 아래서 책을 읽어도 이렇게 뭔가 라이트하게 다가오는 것보다 오, 이 사람은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성장해서 이런 굴곡을 이기고 이런 사람이 됐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학습하기도 했고 옛날에 읽을 거리가 다양하지 않았던 시절에 그게 좀 필독서처럼 네네, 뭐 지금도 전집 많이 있지만 예전보다는 그 위인 인물 이거에 대한 그 비중이 되게 약해지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 다 뻔하게 뭐 에디슨이 어쨌고 뭐 이런 얘기들 헬렌 켈러가 어쨌고 이런 되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모두 다 상식처럼. 맞아요. 근데 요즘에든 그렇게까지 읽히고 막 이러진 않는 것 같긴 하네요. 도대체 뭘로 변별력을 갖는 거지? 난 진짜 좀 신기하다. 그쵸. 뭔가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 외우고 또 쓰고 외국어 그다음에 국어에 있어서도 되게 테크니컬한 부분을 요구하나? 모르겠어요. 또 잘 읽고 또 거기서 깊이를 찾는 애들은 또 그런 애들도 있고 훌륭한 애들은 뭐 언제나 언제나도 훌륭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애들의 교육은 그런 애들인데 그걸 일반화하니까 문제인 거지 모두가 사실. 다 똑같은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게 나 얼마 전에 누구랑 얘기하다가 미국 애들 교육 얘기가 막 나와서 내가 막 얘기하다가 미국 애들이 얼마나 무식한 줄 아냐 그랬더니 약간 어떤 엄마들이었나? 되게 놀라는 것 같아 무식할 리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 지식 교육하는 애들이 아니거든 미국 그쵸. 애들은 네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인문 교양적인 그런 소양이 거의 없어 그리고 사실 20살 될 때까지 이렇게 보면 야 얘네들 통제도 안 되는 것 같고 재료가 없네? 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 근데 걔네들은 찾아가게끔 하는 교육인 거지 어떻게 보면 되게 강대국이기 때 선진국이고 어디를 나가도 아메리카 뭐 유 뭐 UK 뭐 이러니까 사실은 뚫릴 게 없는 거야. 원래 뭐 인간의 존재란 뭐 휴머니티칸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거지. 우리처럼 막 땅을 파서 파봐라 돈이 나오나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오늘의 전체적 테마는 궁상인 거 같아. 근데 워낙 부유하고 이렇게 좀 그런 나라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해볼래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 그런 거를 떠나서 약간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쥐어짜가지고 이 쥐어짜면 레인 스미스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가 힘들거든. 힘들죠. 근데 쥐어짜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좀 되짚어보고 우리를 환기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위에 어른들도 그렇고 내 세대의 동료들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고 뭐 아직도 그래 물론 저기 있지 그러니까 저쪽에 계시지 아직도 뭐 불바다도 만들어버리겠다 막 이렇게 맨날 뭐 이렇게 공언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위험이 없다라고 말을 못하지만 그것만으로 계속 애들을 옥죄서 살아남아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지평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아직도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레인 스미스 같이처럼 이렇게 좀 명쾌하고 유쾌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좀 되돌아보게 하고 생각을 환기해주는 그런 작가가 나오려면 그만 좀 아이들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좋은 그림책 작품이 이게 그림책 작가뿐만 아니라 맞아요. 모든 그렇죠. 모든 분야에서 좀 더 자유롭고 좀 가벼워져야 되고 그냥 이게 다야 싶은 이야기가 좀 많아요. 어 펭귄은 너무 근데 펭귄은 너무해 같은 책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했어? 이거 다음에 또 하나 있잖아요. 길이는 너무해. 아 그래? 네. 나 이거 보고 너무 싫으면 내가 샀잖아 그래도 이 아저씨 때문에 아까 또 나오는 것 같은데 뭐가 너무해가? 아 또 나와? 아, 그래? 홈페이지 보니까 근데 얘가 혼자서 막 철학적인 고민을 해. 그쵸. 여러 가지로
자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 아, 벌써 일어날 시간이야? 부리가 꽁꽁 얼었어. 쟤네들 왜 이렇게 시끄럽지? 뭐 누가 엄마야? 뭐 아빠? 뭐 배고픈데? 뭐 난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그 걱정과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얘가 너무 힘들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고 외치거든. 근데 그때 바다 표범이 나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네 줄에 걸쳐서 일장 연설을 한다라는 거지. 난 이게 조금 이 그림체 구성에 아쉬웠어. 이거를 이렇게 열네 줄로 결론을 다 설명해 주는 거야. 글로. 글 작가의 잘못입니다. 이거 글 작가 따로 조리죠. 조리죠. 그렇구나. 이 사람은 되게 젊은 작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작품들을 많이 했어요. 요즘 좀 핫한 그랬는데 저도 이 책을 봤을 때 아니 그러면 레인 스미스 아저씨가 이거 바꿔줘야지. 얘 이거 그림으로 풀어보자 막 이렇게 했어야지. 저는 그것도 그렇지.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돼.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이 장면도 조금 너무 단순하다 그래야 되나? 그냥 바다표 보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레인 스미스 아저씨가 아 이거 너무 그리기 싫은데 근데 지금 계속 작품을 내고 있습니다. 조리 존이니까 한번 에이 그려줄까 막 이러면서 막 억지로 그린 거 아닐까? 그러기엔 시리즈가 세 권. 아 그래? 근데 또 교육 현장에서는 또 이런 책이 필요할 수도 있어.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줄 만한 그런 게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직설적으로. 근데 왜냐하면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오독이 될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 뭔가 명확하게 찔러주는 그런 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 그림책으로서는 좀 아쉽다. 아 레인 스미스가 이거를 그림이나 어떤 상황으로 좀 풀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지. 캐릭터나 표지 이런 거 너무 재밌게 잘 뽑았는데 저는 약간 되게 유머러스한 점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두 사람의 조합이라서 그랬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내용이 더 좀 뭔가 너무 자기의 그런 심오한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그러니까 그림과 그림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다음 책 캣 더블로. 아 그거 고양이는 너무인 거야? 이건 또 사야겠군요. 고양이니까. 아 기린 나오고 펭귄 나오고 지금 이제 21년에 고양이가 네, 나옵니다. 또 나오겠네. 기린도 우리나라에 나온 거죠? 네 나왔어요. 그거는 조금 더 달라요. 저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린은 너무에는 조금 더 약간 자기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공감이 오히려 더 그 지점이 가는 것 같아요. 펭귄보다. 그렇구나. 뭔가 이게 내용에 목표점이 있나 보다. 예를 들면 뭐 펭귄은 왜 사나. 그렇게 가도 좀 신기했어요. 기린은 왜 내 몸은 왜 이래. 내 목은 왜 이렇게 긴가. 이런 거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 레인 스미스 얘기하면서 존 세스카도 한번 달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더 많아요. 이 레인 스미스보다. 근데 이 아저씨가 독서 지능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학교 선생님 막 이런 거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학교 선생님이었어. 되게 전공도 되게 특이해. 대학에서 영어랑 예비의학 아마 예방학이겠지? 뭐 그런 거를 했는데 대학원에 가서 미술학 석사를 받았어. 그리고서는 초등학교 선생을 10년을 해. 1학년에서 8학년 사이 중에 주로 2학년을 맡았대. 그러니까 완전 저학년 아이들을 맡았고 아이들을 웃게 하기 위해서 책을 만든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고 독서지능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나 이것도 되게 생소했어. 문맹 퇴치 프로그램인 Guys Lead라는 그런 그 웹 그 페이지가 있나 봐. 그 설립자라고 하더라고. 근데 미국에서 문맹 퇴치 프로그램을 한대. 나는 이게 아이들이 학교를 한국 교육이 그래서 훌륭한 문맹률이 굉장히 문맹률이 낮죠. 세종대왕님 덕분이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문맹률이 있을 수 있지? A, B, C, D, E, F, G 자 이렇게 왜 그게 안 되는 거야. 많대잖아. 우리나라가 되게 낮은 편이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더 어렵잖아요. 한글이 네. 구조적으로 훨씬. 근데도 문맹률의 차이가 그렇게. 그렇지. 좀 지금 위키를 보니까 이 가이스리드 그 남자애들아 좀 읽자 이런
조문 제가 붙인 건데 이놈들아 좀 읽어라 이런 느낌인데 그 문맹 퇴치보다도 남자애들이 진짜 하도 안 읽으니까 좀 남자애들에게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남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역할 캐릭터 만화적인 캐릭터나 그래서 부류가 뭐 스릴러도 있고 뭔가 이렇게 남자애들 요즘 막 그런 책 많이 나오잖아요. 네, 13층이나 뭐 예, 그런 이야기를 막 만들고 쓰고 했던 캠페인 같은 거였나 봐요. 15년 전에 시작했다고 지금 막 쟁쟁한 반에 작가들이 다 동참되어 있구나. 케이트 디카밀로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문맹이라는 의미가 되게 넓네요. 그 어쨌든 잘 안 읽는 애들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잖아요. 읽기 싫어하는 애들. 근데 독서 권장 그런 캠페인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영미권 보면 우리나라 진짜 초등이 우리가 그게 명과 암인 것 같아요. 너무 빡빡하게 교육을 시켜서 힘들지만 그렇게 하니까 문맹률도 되게 낮고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남겨가지고 구구단도 외우게 만들고 글도 다 읽고 쓰게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니까 또 문맹률이 높기도 한 거고 결국은. 아니 모르면 말아 이런 느낌으로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저 우리나라는 알 때까지 가만히 있어봐. 넌 할 수 있어. 노래 부르게 하고. 맞아요, 맞아요. 노래로 외우고. 명함이 있는 것 같아, 진짜. 명함이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그래서 난 존 세스카를 한번 다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작가이긴 하고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된 작가는 아니지만 이게 되게 독특하네. 그러게요. 이게 재미있는 선생님이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서 선생님 출신의 그림책 작가, 글작가? 동화 작가는 뭐 송환 선생님이나 꽤 있죠. 근데 그림책 작가 그림책 쪽에는 많이 못 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림까지 같이 그리는 분은 이게 좀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글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림책에 글을 쓰시는 분 중에 에이.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뭐 그림책에 글 쓰는 거 할 수 있는 분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아 근데 에이. 재밌는 거는 그림책에 지금 막 빠져드는 선생님들은 되게 많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 아마 창작 욕구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보면. 잘 안 돼서 그렇지. 네, 맞아요. 저도 투고 많이 받았었어요. 성사가 안 되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거를 다 갈고 닦아야 되는데 뭐 선생님들도 많이 바쁘시고. 그치, 근데 그치. 오히려 진짜 동화 쪽으로 가시는 선생님들은 꽤 있는 것 같죠. 그 이게 저는 어쨌든 육성 과정에도 그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동화 쪽은 그런 동화학교 자체가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고자 하면은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그림책에 글만 가르치는 글은 네, 없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가는데 늘 좀 나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고 소외되잖아요. 이상희 선생님 워크숍 같은 게 조금 달랐는데 그래도 거기도 그림책 작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 글 배우러 가는 그런 맞아요. 대체로 그러다 보니까 육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산업적으로도 사실 그러니까 편집자 출신 글작가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지 사실 다른 쪽에서 온 글작가가 잘 없죠. 그러네요. 허은미 선생님이나 뭐 윤여림 씨 전부 다, 네. 다 편집자 출신이죠. 그러니까 편집자 출신으로 그림책 공부를 좀 하고 이 메커니즘이나 산업적인 메커니즘이나 책 안에 그런 어법이나 이런 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림책 글을 쓰게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사실 뭐 산업적인 부분까지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림책을 많이 보다 보면 그런 약간 어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가 되기는 할 텐데 저도 궁금한 지점이기는 해요. 시인도 안 된대. 시인 이상희 선생님이 시인들을 모아놓고 그림책 글을 한번 써보자라고 했는데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이게 시각적인 상상력과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 그런 우리가 어린 시절에 뭐 시각적인 훈련을 잘 못 받아서가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협업 과정이 독자로서 되게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왜 외국에는 워낙에 글 따로 그림 따로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작업을 할까? 근데 외국에서도 거예요. 거의 똑같대. 안 만난다는데. 맞아요. 안 만나게 하는 게. 안 만나게 하는 게 성공의 비법 중에 하나야. 그래요? 편집자가 그걸 잘 조율하는 게 편집자의 능력. 사실 존 세스카와 레인 스미스는 되게 별난 경우고 맥바넷이랑 그 존 클라젠도 같이 별난 경우야. 네, 그렇죠. 두
둘 다 생각이 전혀 다른 상태에서 이 작가들이 되게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부딪히면 그냥 무산이 되더라고. 그 작품 자체가. 아예 최근에 그 왜 엄지공냥. 아, 네. 네, 네. 그분들처럼 그러니까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서로 아, 호흡이 그분은, 맞아서 아, 네. 아예 이제 두 분이 그럼, 같이 기획을 하는 그런 경우는 이 레인 스미스 같은 경우일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그것도 좋죠. 네, 어떤 면에서는 더 분명한 뭔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얘기를 들어볼수록 오히려 안 만나고도 가능한 거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더 많은 글 작가가 욕성낼 수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건데 글자... 근데 실질적으로 맨날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작가 입장에서 글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면 인센은 일단 뭐 절반쯤이 깎이는데 공은 거의 90% 100%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거든. 아무래도 아직까지 자기가 그런... 글 그림 할 때라 근데 사실 또 그렇지만은 않은데 그렇게도 생각하는 경향이 커가지고 그리고 공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완벽한 그러니까,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하느니 차라리 내 글 그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연을 만약에 가더라도 내 작품이 아닌 거를 내가 막 이렇게 강연을 하러 다니는 것도 어색하게 글 작가가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부분에 또 넘어야 되는 산이겠지. 그래서 사실 글 그림 따로 있는 게 미국이 제일 크잖아요, 그게. 네. 그런 게 또 정말 산업적인 기반에 그게 큰 것 같아요. 워낙에 그... 시장이 크니까. 4% 5%만 받아도. 충분하다. 네. 그러게요. 하긴 산업 규모의 차이도 있겠네요.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많이 떠들었나요? 많이 떠들었죠. 오늘 굉장히 동안. 산만하게 레인 스미스를 둘러싼 다른 얘기를 많이 그럴 때가 있지. 네. 어떨 때는 막 책에 막 집중해서 얘기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주변부를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막 깊이 파헤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아메리칸이라서. 아니, 인터뷰를 봐도 굉장히 아까 이렇게 주변을 챙기고 뭔가 내 안에 있는 걸 되게 명쾌하게 끝낼 정도로 굉장히 간결하고 단순해. 의도도 그렇고 막 깊이 뭔가를 막 생각해서 막 감추고 상징을 내놓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안에 둘러싼 주변을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았나? 레인 스미스는 가볍고 단순한 즐거움을 잘 그러면서도 막 또 너무 단순하진 막, 않고 네, 그렇죠. 돈 아까워 뭐 이런 게 막 너무 많지는 않잖아요. 나름의 즐거움이 있고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의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재미의 즐거움을 찾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초심을 알려주는 작가가 아닌가. 그래.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명쾌하면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텍스트 글을 좀 보여주는 그림책 작가가 우리나라에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까 저런 이제 역사나 개인사를 같이 섞어서 우리가 가진 어떤 기억들을 좀 이렇게 예쁘게 편집해낼 수 있는 그런 작가들도 좀 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내게끔 하는 작가지 레인 스미스는. 그리고 좀 시대를 앞서갖고 맞아요. 스타일에 있어서도 그런 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긴 한데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약간 그 너무 코리안에 적응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변부를 좀 짚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겠네. 오늘 많이 알게 됐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는 안 팔렸구나. 그렇죠. 정서적의 차이가. 너 잘 팔리는 작가를 찾아서 한번 해볼까? 결국 우리는 또 이렇게 비평을 비평적인 부분을 찾아낸 거야 말하네요. 그래서 약간 좀 판매가 어려웠다. 아, 근데 와이프님하고 계속 협업을 했다는 건 되게 재밌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진짜 그 북 디자인이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강렬한 그림이 아닌데 디자인 쪽으로 딱 시각을 좀 사로잡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레인 스미스 책들이.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계속 아내분과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인터뷰에 자기 부인에 의해서 자기가 약간 지배당하는 것처럼 약간 부인이 여기 이미지 치워 그러면 자기는 치워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인을 잘 모른다 라는 그게 좀 아쉽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조종당하고 있다. 근데 멋진 부부인 것 같아. 잘 만난 천생연분인 거지 뭐.
재밌었어요, 오늘도. 그러게요.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 녹음을 또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또 만나요.